얼굴에 흙을 막 뒤집어써가지고 어제 세수를 시켰어요. 이 러블리 로즈를. 그래서 콩분들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좀 말렸어요. 말려서 합식하려고. 이제 너무 흙이 얼굴에 엉망진창이 됐어요. 포장 잘했다 했는데 요거는 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넣어놓으니까 오면서 흔들리고 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씻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뒀답니다. 장미허브래. 러블리 로즈, 새로 들인 애가 얼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이 분에 심는데도 너무 휑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꽉 차야 이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분갈이해서 지금 자리 잘 잡고 있는 애까지 같이 뽑아서 같이 합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화분 구입했을 때 깨졌다고 했더니 리본 다른 색감으로 이렇게 교환해 주셨어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동그란 이쁜 분이니까 동그란 깔판도 동그란 걸로 이쁘게 맞춰볼게요. 맞춰서 제가 마사를 밑에 배수층을 좀 넉넉히 할게요. 얘가 우짜란 이 심한 애잖아요. 러블리 로즈가. 그래서 러블리 로즈는 조금 아직 어린 애지만은 미리미리 조금 너무 우짤하지 않게 흙도 좀 박하게 써서 심어 보겠습니다. 또 멀쩡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이 또 뽑아가지고 엄마가 참 애들을 못 살게 군다.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떡해. 그래도 한 집에서 살자. 한 집에서 아웅다웅 살아보자. 그래, 잘 내리고. 러블리 로즈는 러블리 로즈끼리 살아보자고요. 얘들을 중앙에 두개 이렇게 잡아주고요. 나머지 애들을 바깥으로 한번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2두, 3두짜리였는데 보면서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조금 난이할 것 같습니다. 심기가. 여러 가지 조합이다 보니까. 여기 3두짜리잖아요. 하나는 2두짜리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다 운명이죠, 뭐. 분리가 됐거나 안 되고 하는 것은. 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분리가 돼도 어쩔 수 없고, 모가지가 부러져도. 이제 어차피 우리 집에 온 아이니까, 우리 집에. 군생이라고, 나름 군생인데. 그냥? 이래도 합식이고 저래도 합식인데 뭐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렸더니 조금 어제 세수시켜서 말렸더니 그나마 조금 꼬들꼬들해졌어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뽑든가 뭐 해봐야죠. 일단 해보고. 오늘 비 오니까 날씨가 쌀쌀한 느낌이에요. 벌써 얼굴에 모래가 들어갔습니다.
네일소를 한번 써볼까 했는데 안 써보고 그냥 제 자력으로 한번 해봅니다. 모래가 색깔이 달라도 뭐 원래 지나고 나면 비슷해지겠죠. 바닥에다 탐은 통통통 쳐야 되겠어요. 한 두세 개쯤 더 심었으면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 헤어린 다육에 그때 실방할 때 내가 3두짜리가 세개 딸랑 나온 걸 제가 찜했거든요. 그리고 덜 자란 얼굴들은 꼭 튤립 피어나는 튤립처럼 생겼어요. 이 꼬지래요. 이 꼬지가 쌈두로 나온 거. 저도 이 꼬지로 쌈두 나왔는데, 콩분에 심어 놨더니 옆에 것이 비실비실했는가 하나가 소멸되고 두 개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다 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엄청 얘들 우짜라기 선수예요. 얘들이. 제가 목대 긴 아이는 있거든요. 그 목대를 어쩌지 못해서 제가 그냥 걔들은 목대 있는 애들끼리 그냥 살게 해주고 얘들은 더 풍성하게 진짜 더 풍성하게 합식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조금 작은 분에. 됐어. 아, 돌림판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꼭 잡아주고요. 애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얼굴이 조금 더 커지면 조금 더꽉 차려나 싶은데, 요 위에 얼굴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앞입니다. 이게 앞이라고 나름 했는데, 앞처럼 됐는지 모르겠어요. 앞모습처럼. 이렇게 분갈이 할때 얼굴 교정을 해줘야지. 조금 자리, 며칠 지나버리면, 자리 잡아버리면, 교정이 잘안 돼요. 지금 마사가 굳어지기 전이고, 흙이 굳어지기 전이라, 요럴 때 만져도, 만져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됐나요? 나름대로 이뻐 보입니까? 이색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얘도 러블리 로즈. 제가 기존에 키우고 있던 아이고요. 제가 이 꼬지에서 키우고 있는 애 보여드릴까요? 이 꼬지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 원래 삼두였는데 여기 하나가 없어졌어요. 원래 여기 있던 아이고.
애들은 모가지가 뚝, 그 옆에 모가지 부러져가지고, 옆에 꽂아놨더니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여기 심어졌어요. 이쑤시개는 뭐냐고요? 이쑤시개는 저희 집이 10층인데도 불구하고, 새들이, 얘들이 물고 갈수 있어요. 쪼아가지고. 피해를 주고 아플까봐 제가 미리 이쑤시개로 얘들 연한 애들 새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연약한 부드러운 건 알아가지고 창들은 안 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 러블리 러즈 합식해봤습니다. 이제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같이 또온 애들도 있는데, 레몬로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 레몬로즈 금인데 너무 여리여리하죠? 일정 기간 제가 조금 굳혀서 제가 손볼 생각입니다. 세개를 했는데 너무 팍 퍼지고 연애 풀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굳혀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레몬로즈 금은 5,000원입니다. 저렴둥이로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국민이도 요즘 뭐 웬만하면 4, 5천이더라고요. 또 사슬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러블리 로즈를 오늘 합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프로의 향기가 납니다. 와, 해오른 다육, 말로만 듣던 해오른 다육. 야, 포장 좀 보세요. 이 글씨 좀 보세요, 글씨. 제가 계속 기팅하다가, 눈팅하다가, 이 러블리 로즈에 딱 무너져서, 요 금땡이 세 개랑, 그리고 요렇게 세 가지 제가 또 질렀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세요. 저는 이렇게 가위로 뚝뚝 자르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꼼꼼하게 그냥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놨습니다. 이게 도망 못 가게. 아이고, 이름표도 그냥 얼마나 글씨도 예쁘게 챙겨서 보내주셨는지. 근데 아이들이 저 속에 만지기가 좀 겁납니다. 흙덮어 썼잖아요, 사장님. 이쁘긴 하네. 이렇게 예쁜 얼굴에 흙을 잔뜩 뒤집었으면 되겠어요. 이거 합식 한번 해볼게요. 얼굴 하나 떨어졌습니다. 화장지. 화장지 너무 좋은 거쓴거 아닙니까, 사장님? 클라우큄 애가 천대전송이랑 똑 닮았죠? 하여튼 없어서. 없었어, 하나. 러블리 로즈 드리면서 하나 질렀습니다. 봄이잖아요. 참다가 스트레스 쌓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베란다에 둘수 있는 만큼. 아직 키핑장은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육생활 몇년 했는데. 잘하고 있죠? 입장 하나 떨어져도 여기 떨어진 자리에서 또더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요거는 레몬로즈 금이에요. 제가 기대했던 만큼, 이쁜 얼굴인지 한번 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모두 다몇개 들어갔네요. 이거 빼려면 또, 아, 저거, 돌을 좀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쁘죠? 예쁜가요? 이게 레몬노즈 금 3개예요. 야, 3개 합식 할 때는 얼굴이 좀 커서 합식하면은 조금 어떨까 싶네요. 얘들도 예쁘게 심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봄이니까 그래도 돼요. 예, 이쁜 아이들 잘 키워볼게요. 해오린 사장님, 감사합니다.